특히 일어서서 미는 건 하체가 거의 다 레그프레스 하듯이 밀어줌, 앉아서 등받이 없이 55kg도 겨우 밀어올림. 보여드릴게요. 해보죠, 뭐. 일단 워밍업인데요. 제가 70kg 5개 했었잖아요. 55kg 입은 말대로면 5개 간신히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나 참고로 워밍업 중이에요. 10만 구독 감사드립니다. 오우. 네. 운동을 건강하고 멋있고 섹시하게. 안녕하세요.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아, 오늘은 어깨 운동을 해볼까 합니다. 김승현 플러스 어깨 조화. 못 참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어깨 운동하려면 이런 식의 접근과 훈련이 필요하구나. 당연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좋겠구나. 이런 또 정보와 팁을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오늘의 짐 룩 살짝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분명히 댓글에 또 질문이 달릴 수밖에 없죠.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중간 광고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헬리넥 셔츠, 헬창TV의 션님이 런칭한 헤이스트라는 브랜드의 베스트셀러 헬리넥 셔츠입니다. 80년대 이전부터 스포츠웨어에 주로 사용되던 양식이 적용된, 그리고 그 시절의 감성을 다시 재해석한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상체가 많이 발달된 분들한테 특히 더 특화된 실루엣이어서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기존 제품은 다소 팔 기장이 좀 길고 어깨선이 좀 좁다 보니까 저는 입었을 때 좀 더 몸이 좀 좁아 보이고 작아 보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가 팔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라서 말이죠. 이번 실루엣은 보시다시피 어깨선도 여유가 있고 팔 기장도 좀 짧다 보니까 입었을 때 오히려 더 몸이 좀 돋보이는 그런 실루엣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드랑이 요거 시접 부분 보면은 특이한 게 보이시나? 보이시죠? 요 방식 때문에 보통 좀 꽉 끼는 티셔츠를 입었을 때 이렇게 구겨져서 말려 들어가요. 어슬핏 입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거를 이제 방지를 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잘 펼쳐져 보이고 뭔가 더 이렇게 라운드 숄더처럼 이렇게 말려 보이는 그런 느낌을 최소화시켰다는 거. 그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도 괜찮죠? 네. 제가 이제 종종 운동하기에 시작에 앞서서 항상 이렇게 오늘 착용한 거 이렇게 앞에다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이제 적어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계속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초반에 못 버티고 스킵을 해서 그런 거 못 보나 봐요. 댓글을 꼭 옷 어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덕에 제가 또 광고를 또 이렇게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좀 이렇게 분주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을 더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운동 가자. 특히 일어서서 미는 건 하체가 거의 다 레그프레스 하듯이 밀어줌, 앉아서 등받이 없이 55kg도 겨우 밀어올림. 보여드릴게요. 해보죠, 뭐. 일단 워밍업인데요. 제가 70kg 5개 했었잖아요. 55kg 입은 말대로면 5개 간신히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나 참고로 워밍업 중이에요. 참고로 워밍업이라고. 간신히 밀어야 되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워밍업이라 힘 아끼고. 근데 입은 말도 말리가 있는 게 좀 더 어려운 거는 사실이에요. 55kg는 워밍업 무게 치고도 가벼운 편. 그래서 제가 한번 70kg 몇 개 하는지 한번 볼게요. 스탠딩으로 70kg 제가 5개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 말대로면 당연히 70kg를 못 하거나 뭐 한두 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제 생각에도 5개를 다 못 하긴 할 거예요. 처음에 한 개 할 때가 하체에 안 쓰면 어렵거든요. 그분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등받이 없이 앉아서 미는 게 훨씬 더 어렵다. 저는 하체를 엄청 끌어다 쓰질 않아.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용도로만 쓰지 하체까지 해가지고 막 반동으로 밀지는 않는 편이라, 이렇게 훈련한 사람이 입은 말대로면 고립한다는 거잖아요. 어깨만 최대한 쓰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지금 봅시다. 70kg 안 될 것 같긴 한데 해보질 않아서 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어? 되겠다.
이 운동하시면서 개인적인 경험과 이런 거를 일반화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상에 댓글을 어느 정도 걸러서 듣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뭐 그 덕분에 웬만하면 다 서서 하는데 오늘 앉아서 믿는데 또 나쁘지 않네요. 오늘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해볼게요. 서서 할 때도 하체를 처음에 한 개 들 때 살짝 쓰는 것 빼고는 코어 안정성도 좀 좋고, 그러니까 이제 앉아서 하나 서서 하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앉아서 하는 게 더 개수가 더 하나 늘었네요. 자, 요거 3세트만 할게요. 오늘 프레스 사실 예정에 없이 그냥 나 그 댓글을 보고서 급작스럽게 한 거라서 요거는 3세트만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여기 또 좋은 머신이 많아서 머신으로도 또 프레스하고 덤벨도 밀게요. 어떤 분이 이제 궁금해하셔가지고 댓글에 또 질문이 있더라고요. 숄더 프레스 탑3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생각한 탑3 해머 스트렝스, 아스날 스트렝스 숄더 프레스가 써본 것 중에 제일 좋았고, 또 하나는 테크노짐이 좋았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본은 프리웨이트고 여러분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기능을 그리고 퍼포먼스를 가져가신 뒤에, 기르신 뒤에 그 다음에 머신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받이 있는 덤벨 프레스입니다. 아까보다 더 무거운 거죠? 40kg니까 몇 개 할 수 있을까? B시즌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B시즌만 중량 훈련하지 시즌 시합 준비하면서는 중량을 이렇게 무식하게 안 합니다. 인텐시티. 와우. 하체 운동하시고서 이렇게 숨을 몰아쉬잖아요. 상체 운동할 때는 평온하시더라고. 안 돼, 안 돼. 한 세트 하고 났을 때 그냥 기진맥진이 돼야 됩니다. 아, 하체 운동할 때는 토하시는 분들 계신데 상체 운동하는데 토하신다는 분들 들어본 적이 없어요. 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우, 상체 하고 났더니 어질어질하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이제 고강도니까, 고강도 훈련을 해야 결국에는 그 수준에 맞는 몸을 갖게 되신다는 거죠. 근데 젊은 때죠. 젊은 때 또 이렇게 하는 거지. 나이 들고 고강도 하라 그러면은 관절이 못 버팁니다. 근데 아직 난 젊으니까 할 수 있어요. 요새 어쨌든 비시즌에 조금 더 중점 두는 레이저는 좀 중량을 많이 들어서 업라이트 로우처럼 드는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드는 방식을 오프 시즌에 좀 더 선호해주고, 이것만 하진 않고 또 중량 가볍게 해서 반동 억제해서 흔히 말해서 고립해서 하는 방식도 할 거예요. 아이고, 살짝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가슴이 고정이 되잖아요. 체스트 서포티드가 돼요. 그 상태에서 상체를 많이 못 제끼겠죠? 쓰지 못하겠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측후면으로 저항을 준다. 견갑의 상방 회전에 좀 신경 쓰면서 승모근이 너무 많이 끌어당기지 않도록, 어깨가 으쓱하면서 거상되지 않게 뒤로 당기기보다는 살짝 앞으로 프론트 레이즈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의 중간 지점으로 들어준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면 삼각근 운동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당기기 동작 할 때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후면 삼각근을 조금 더 많이 할게요. 케이블 머신에서 뭐 한 배꼽이나 골반 정도 높이 정도 세팅해놓고 팔꿈치가 위를 향하게 회전을 시켜주고, 자, 이렇게 운동 맞춰봤습니다. 오프시즌 훈련의 일환으로서 강도와 중량에 초점을 맞췄다 보니까 다소 운동 볼륨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고볼륨에 좀 더 익숙해져 계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적게 하지? 이렇게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기준에서는 충분한 훈련입니다. 고중량 훈련을 할 때는 운동을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훈련했고요. 별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이 이제 내가 다룰 수 있는 중량을 천천히 늘려가고 되게 좋은 움직임을 연습하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가지고
운동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거울 앞에서 만족스러운 그런 몸에 만들기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 맛있겠다. 오. 네, 오늘의 식사는 랭킹닷컴에서 나온 QR 치킨입니다. 윙, 봉, 닭다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갈비 맛으로 윙, 봉, 닭다리 다 준비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구성이 너무 좋은 게, 예를 들면 내가 하체를 했어? 그럼 하체를 한 날은 닭다리를 먹는 거예요. 등을 했다. 등 했으니까 윙. 윙 먹는 법 아시죠? 이걸 누가 발라먹어? 발골이 엄청 쉽네. 부드러워서. 그리고 어깨 했어? 그럼 봉. 그리고 가슴 운동한 날은 닭가슴살 먹으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먹으면 각 부위별로 그냥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각각 부위별로 이제 아미노산이나 이런 게 흡수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냥 개소리입니다. 근데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먹는 거지.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는 네이처엠에서 나온 즉석밥입니다. 180g 들어있는. 그리고 참 이것도 꿀팁인데,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하실 때 현미밥을 많이 드세요. 근데 저는 현미밥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백미밥 드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감량 중이실 때는 탄수화물 섭취가 적어요. 적기 때문에 백미밥 드신다 해도 혈당을 크게 많이 올리지 않을 거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소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미밥을 먹어라. 혈당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백미밥을 드시는 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닭다리가 진짜 이거는 웬만한 치킨 가게에서 파는 닭다리입니다. 더 맛있습니다.